네, 서울시교육청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오늘 공개했지만 첫 화면이나 팝업창에서 찾아볼 수 없어서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리 유치원 감사 결과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첫 화면에서 행정 정보를 클릭한 뒤에 왼쪽 메뉴에서 청렴 결백 감사 결과 공개를 찾아야 합니다. 이후에 감사 결과 공개를 선택해서 오른쪽 화면에서 감사 결과를 클릭하면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문이 게시판 맨위 게시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개문 역시 409페이지 분량의 한글 파일이어서 학부모들이 일목요연하게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감사 결과에 따라 유치원이 처분을 받은 건 총수가 249건이라고 합니다. 애플 아이폰 XS의 출고가 역대 최고가인 196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애플 아이폰 XS, XS 맥스, 아이폰 XR 사전 예약을 시작하고요. 다음 달 2일 정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이폰 XS 256GB는 156만 2천 원, 아이폰 XS 맥스 512GB는 196만 9천 원, 아이폰 XR 64GB는 99만 원입니다. 다음 달 2일 함께 출시되는 애플워치 4는 KT만 사전 예약을 시작하는데요. 출고가는 60만 5천 원입니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폭이 10% 안팎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럴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리터당 57원, LPG 부탄은 리터당 21원이 각각 인하가 됩니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첫째 주 전국 평균 기준으로 리터당 1660원에서 1578원으로, 경유는 리터당 1461원에서 1404원으로, LPG 부탄은 리터당 925원에서 904원으로 각각 인하가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